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5시리즈를 출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초인기죠, 520i의 M패키지. 아, 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에 인터랙션 바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할인을 얼마 받았을까? 여태껏 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520i 출고기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그래도 신형이 갑이라고 M패키지 너무 이쁘지 않나요? 구형 디자인을 비교하면은 아예 신형이 갑이죠. 안녕하세요. 지금 내리시면 안 되는데? 좀 더 자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이번에 옵시리즈 뽑으신. 네. 받은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화요일 날 받았으니까 이제 6일 차네요, 오늘이. 뜨끈뜨끈하네. 추운데. 아, 뜨끈뜨끈해. 요 차를 그러면은 제값 다 주시고 산 거예요? 네. 저 몰랐는데 할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재펄님 TV 영상을. 네. 유튜브를 너무 늦게 봐서. 아, 그 제 그 BMW 할인 영상이요? 네. 그럼 그 할인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받았다고요?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던 진정한 호구. 호구. 호구? 네. 아, 그럼 그 나중에 기분이 어땠어요? 뭐 씁쓸하긴 했는데. 네. 일단 차 나오니까 또 그냥 이게 안정되더라고요. 아, 그냥 타자.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차 나올 때 제 돈 다 줘서는 배신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신을 한번 당하셨군요, 그렇죠? 네. BMW의 배신감보다는. 네. 주변의 잡음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왜요? 왜 이렇게 할인을 안 받았니? 뭐 너무 말이 많아요. 뭐 그래서 무슨 뭐 옵션이 빠졌니? 맞아요. 이게 바로 이돈 씨의 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 돌을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다. 그럼 이 차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7,30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에 나온 가격 그대로 주고 사셨네. 아, 그걸로 해서 이제 리스를 뽑으신 거고? 네. 월 납입금이 어느 정도 나가요? 60개월 계약했고요. 네. 102만 원 정도 나가요. 102만 원? 네. 아, 그럼 뒷방 좀 많이 남겨놨어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럼 그거 내야 또 인수할 수 있고? 네. 반납해야겠죠? 아. 이거 잡음 때문에. 네,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어요. 아, 네. 또 5시리즈에 카푸어까지 되나? 그건 뭐 뒤에 얘기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요 디자인을 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관 디자인 저번 거보다 저 생각엔 이쁘거든요. 근데 차주님은 어때요? 저번 게 나요, 이번 게 나요? 전 이번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물어볼 때 잘못 물어봤어. 차주님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자기게 이쁘다고 하지. 이게 다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했잖아요, 5시리즈가. 그러니까 전 더 웅장해 보여서 이쁘거든요. 존재감이 드러나서. 이거 520i M 패키지거든요. 불빛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밤에 보면 난리 나나요? 네, 난리 나요. 그럼 차주님은 여기서 어디가 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일단 여기 라이트가 제일 마음에 들고. 아, 여기 아이코닉 블루 같이 불 들어오는 거? 네. 네. 그 이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거 하이그로시래. 네, 하이그로시로 뭔가 디자인된 것도 이쁘고 라이트의 파란색 디자인. 아, 이걸 파란색 디자인이요? 실제 레이저 라이트는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BMW가 레이저 라이트를 빼버리고 이렇게 느낌만 줘요, 파란색으로. 나 뭔가 레이저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겁니다, 여러분들. M패키지 아닌 모델은. 아, 깡통 모델. 진짜 못생겼다고 인정해요. M패키지 넣으면. 네. 완전 다른 차가 돼버리니까. 아, M패키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반응은 어때요? 혹시 잡음 빼고 뭐 잘 샀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잘 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차가 왜 이렇게 크냐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돈이면 이걸 왜 사냐고 이렇게. 맞아요. 좀 요즘에 할인 때리면 한 6천 원 중반에 살 수 있거든요. 그만하자, 눈물 흘리겠다. 눈이 촉촉하다. 네. 지금 차주님, 이게 원래 5시리즈가 이렇게 원래 5m가 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긴 거거든요, 5m면은. 그래서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길가리에다 세워놔야 되는. 근데 저는 이렇게 커진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아, 요 휠이 BMW도 M패키지는 가줘야. 네. 요 정도로 좀 난리 부르스가 나잖아요. 네. 이거 다이아몬드 커팅이라 그러거든요. 네. 요게 M패키지라서 이게 또 파란색 캘리퍼예요. 네, 진짜로 5시리즈 살 거면은 기본 깡통 모델은 솔직히 너무 못생겼어요. 무조건 M패키지를 사라. 아, 그러면은 지금 차주님은. 네. 5시리즈랑 또 뭐 고민해보신 거예요? BMW 아니면 고민 안 하고 싶었어요. 왜 BM만 이렇게? 벤츠는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좀 더 뭔가 패셔너블한 느낌이에요, 저한테 브랜드. 이미지가. 그래서 무조건 BMW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X4랑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또 SUV는 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세단이 좀 더 많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2살입니다. 아, 32살이면요 한창 BM 좋아할 나이에요. 아,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해서 제가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행사 기획. 그다음에. 아, 네. 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브나 이런 SNS 채널 관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카푸어는 아니시구나. 아, 카푸어기까지 했으면은 나 오늘 대박이다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네. 바닥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사이드 스커트인가? 얘가 있으니까 포인트가 되잖아요. 맞아요. 실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따끈따끈한 차라. 야, 도어까지 이렇게 공기저항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요. 야, 오랜만에 다시 봅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요? 인터랙션 바 어디 갔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네? 그게 뭔지 몰라요. 인터랙션 바. 네. 몰라요. 차를 워낙 빨리 출고받았길래 사전 계약한 차를 받은 줄 알았어요. 520 시리즈는 인터랙션 바가 빠지거든요. 지금 파는 게. 근데 사전 계약한 사람들은 다 들어간 걸로 받아요. 모르는 게 낫겠다. 그냥 모른 채 살아가세요. 그쵸, 알면은 이제부터 가슴 더 찢어지니까. 와, 이것도 잡음 추가될 것 같아요. 잡음. 근데 이 핸들은 그래도 M패키지를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만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원래 이 가운데도 이게 크리스탈로 나오거든요. M패키지 선택하면. 이거 그냥 크리스탈이 아니네요. 이런 건 또 모르셨네. 네. 아, 그럼 모르시고 타세요, 계속. 네. 근데 저는 네. 이런 게 좀 타격이 안 오는 이유가 네. 이거 전차를 08년식 제네시스 BH를 탔어요. 아, 진짜요? 네. BH? 근데 그게 또 완전 은색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교감 선생님 차 같다. 이게 뒷자리 문도 잘 안 네. 닫혀갖고 서울역에서 제가 내려서 직접 다시 닫은 적도 있고. 아, 그 기사 마냥?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타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차가 아니에요. 약간 전자기기고 네. 신형 태블릿 모델인 것처럼.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재밌긴 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뜯으셨네요, 이거? 네, 맞아요. 이거랑 네. 이거랑 전부 다 잿벌림 이런 거 뜯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 영상 많이 보셨네요? 네. 아니, 왜냐면 항상 못 뜯게 하니까 알죠? 못 뜯게 하면 더 뜯고 싶은 거. 이거 한번 이렇게 오늘은 마음껏 뜯으셔도 돼요. 아, 진짜로요? 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지? 이걸 뜯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와, 색깔 이쁘다, 실내. 그래도 제 차는 아니니까 막 자신 있게 뜯지 못하겠고. 오, 이쁘다. 요게 살짝 커피색이네요. 브라운색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제가 자신 있게 이걸 뜯었습니다. 요 커피색 같은 경우 5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요 색이 전 제일 이쁜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때도 안 탈 것 같고. 사장님, 저 이거 진짜 뜯어요? 네. 나 지금 마치 핸드폰 새로 산 것 같아. 지금 아직 표정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잠깐 표정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시원하게 뜯으세요. 시원하게? 네. 와, 화질 장난이다, 그죠? 이런 건 빨리빨리 뜯어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은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와, 여러분들 화질 굉장히 좋고 신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쪽이랑 이런 데 느낌이 역시 차는 신형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했던 게 여기에 옛날 거는요 컵홀더에 커피 같은 거 꽂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수납하면 물건을 못 꺼냈어요. 아, 여기가 워낙 이렇게 좁아서. 근데 여기를 넓혀놨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걸 꽂아놓고도 여기서 물건을 다 만질 수가 있어요. 야, 드디어 여러분들 이런 게 다 개선이 됐어요. 여기가 제가 그때 칭찬했던 게 이제 공조 조절이 그때처럼 복잡하게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원터치로 네. 되고. 아, 그리고 이렇게 파노라마 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을 열면 문 열리는 편이 돼요. 닫히면 딱 이렇게 핸들 돌아가는 것까지. 어때요? 우와. 이런 거 몰랐어요? 네. 아, 이거 주차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 주차할 때도 좋고 내 차가 서 있을 때 상황태 볼 때도 좋고요. 네, 정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네. 부모님, 그래서 요건 바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살게요. 이거 이런 기능이 있어서 할인이 없습니다, 부모님. 네네. 지금 입금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할인 정보 뜨기 전에. 네. 아, 그리고 뒷모습이 M패키지 않은 거는 살짝 심심하기는 한데요. 요것도 M패키지 들어가니까 뒷모습이 얼마나 좀 우락부락하고 이뻐 보여요. 그리고 남자들이 또 좋아하는 디자인이잖아요. 차장님 앞모습이 이뻐요? 뒷모습이 이뻐요? 전 앞모습이요. 원래 뒤통수는 좀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얼굴만 보는 스타일? 아, 이 차 근데 네. 그 뒷모습에는 어디가 가장 이뻐 보였어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엠블럼이죠. 아, 드디어 나도 수입차 네. 엠블럼 달고 다니는구나. 아, 어때요? 하차감 그렇죠. 좀 느껴져요? 네. 내릴 때 딱? 08년식 제네시스 타다가 이거 타면 완전 네. 달라요. 인생. 아, 그리고 원래 요즘에 BM 탄다고 하차감이 있지는 않은데 신형이잖아요. 네. 따끈따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를 타면 일단 BMW가 아니더라도 오, 신형이다. 그때 내릴 때 일부러 좀 멋있게 내려요. 그렇죠. 아주 멋있게 뭔가 표정 시크하게 한 다음에 네. 이제 문도 천천히 닫으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척하고. 아, 여유로운 척하고? 네. 그리고 요 뒤에 라이트도 이쁘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엄청 얇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이런 것도 훨씬 더 이뻐졌어요. 네. 그래도 이왕 좀 남자라면 네. 이왕 사는 김에 530i 6기통짜리 네. 그것도 있었는데 왜 520i로 선택했어요? 아,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네.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어차피 다 들어가 있고 4기통인데도 너무 잘 나가고. 아, 연비가 인정. 좋아요. 아, 연비. 네. 예, 일반 유너드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 제가 공영 주차장 이용하거든요. 네. 50% 감면이 돼요. 그 주차비가. 아, 5 시리즈가요? 네. 오, 대박. 이게 그러면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분이 되나 보다. 네, 맞아요. 아, 여러분들 이거 전 몰랐는데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와, 진짜 산 지 얼마 안 된 차답게 트렁크에는 아무 물건도 안 들어있네. 네. 그래도 깊다. 근데 여러분 요 정도면은 진짜 중형차에 그냥 딱 맞는 트렁크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거의 혼자 타잖아요. 네.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받을까요? 네. 네. 요게 진짜 이 난 네이밍이 딱 들어갔잖아요. 나는 오다. 그럼 요거 있잖아요. 이 차 끌고 어디 로데오 거리 갔어요. 가가지고 괜히 요 옆에 서 있어요? 핸드폰도 괜히 여기서 보고 이렇게 무방가요 너무? 이렇게 서 있진 않죠? 네. 네, 뒷자리 볼게요. 요거 이제 패밀리카로 가능하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일단은 실내 공간도 좀 커졌거든요.
확실히 예전 거보다 진짜 실내 공간이 커진 게 전 요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이쪽에도 이렇게 포트랑 이런 게 다 달려 있어서 뒷좌석 승객이 여기다 충전도 할 수 있고 이쪽에 꽂아서 태블릿도 꽂고 다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좀 제일 불만을 갖는 게 뭐 가죽이 비건 가죽이 들어가서 뭐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건을 좋지도 않은 걸 왜 자랑을 하냐. 530으로 올라가면 이제 메리노 가죽으로 바뀌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죽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죽을 안 따지시는 분은 저는 진짜 그냥 사기통 520 이게 할인 받아서 한 6,000대 사면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인터랙션 바를 선택할 거면 무조건 530을 가야 돼요. 아 도시락이 이쪽 부분이 좀 아주 단촐하게 되어 있네요. 컵홀더랑 이런 거 부러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안 부러져 안 부러져. 그리고 이게 파노라마라서 너무 개방감 있고 저희 머리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창문이 있어서 뒷좌석 승객도 이게 되게 광활하거든요. 네. 네. 그 저 지금 빛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근데 이게 안 열리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다 열리는 줄 알았어요? 뭐 완전히 열리진 않더라도 네. 뭔가 이렇게 대각으로 살짝 열린다든지 네, 아 네네. 근데 웃긴 게 여기에 그 모양이 있어요. 요 중간에 저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대각선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면요, 요건 닫혀요. 아. 커튼. 아. 커튼은 닫혀요. 네. 개방감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공간도 넓고. 네. 원래 엑스포 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건 이거보다 훨씬 좁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역시 4기통이어도 이 네. BM이 진짜 잘 나가, 이게 차가. 그죠? 네. 예전에 제가 5201 시승기 찍었을 때도 진짜 생각보다 차가 잘 나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굳이 6기통 갈 필요 없다. 근데 어차피 우리 차주님도 6기통은 안 타봤으니까 그건 더 잘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그 제네시스에 비교하면은 신세계죠? 네. 그죠? 그냥 밟았다 하면 나가죠? 네. 평균 연비가 한 몇 정도 나와요? 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 정도? 네. 아, 가솔린 치고 준수하네. 네. 근데 5시리즈 모는 또 실차주님이잖아요. 네. 이 차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이 계기판들이 너무 예쁜 거? 디자인적으로는 예뻐서 차가 좋고요. 야, 이게 확실히 최신형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 완전 인정해요. 아, 너무 잘 나가요. 차가. 아, 차가 거의 연비까지 좋고 네. 이것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가지고 잠깐 멈췄다 출발하고 이럴 때도 이질감 없이 쭉쭉 잘 나가주잖아요. 네, 맞아요. 살짝 전기차 느낌 살짝 나면서 네. 아주 살짝. 그리고 차가 너무 엄청 조용한 것 같아요. 일단 차가 크니까 엄청 커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되게 잘 비켜주고 좀 오버해서 피해줘요. 이게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차가 좀 많이 커져서? 네. 그런 장점이 있구나. 네. 너무 옛날 차를 타서 몰랐는데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잘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화면 분할돼서 음악도 이렇게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비도 여기서 볼 수 있고 제가 M패키지를 산 이유가 이거 M패키지 아닌 건 제가 알기로 이 하만카돈 스피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하이파이 오디오 뭐 그런 걸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이 스피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안 좋으면 나중에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음질 한번 들려주세요. 나쁘지 않네요, 음악이. 네. 근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차주님 이름하고 똑같네요? 동명이인이네? 접니다. 네? 저예요. 이거 차주님 부른 노래라고요? 네. 힙합을 할 거야? 네. 아, 본인이 이게 취미예요? 노래방에서 부른 거를 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공식으로 앨범 발매를 올해 4장 정도 했어요. 아, 가수예요? 좀 과한 취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쇼미더머니도 나갈 거고요? 아니요. 아, 그건 안 나가요? 그건 네. 너무 치열해요? 네. 앱을 하시는구나. 네. 저거는 뭐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좀 불러줄 수 있어요? 나는 힙합을 할 거야. 시은이 넘어도 말야 너 내가 인정 안 해도 난 계속 힙합 할 거야. 잘 나가는 넌 나를 계속해서 물러보지 만한 계속해 나갈 거야. 네가 비웃어도 말야. 오, 작사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와, 대박. 인기 가수 되면 나중에 저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태우라고 이렇게 또 힙합을 하는 가수가 있으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요 음원 진이나 멜론에 다 있어요? 네. 그럼 한 현재 4개 정도? 네, 이제 하나 더 아마 1월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가수분과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다니. 갑자기 신기한데요? 할인은 못 받았지만 나는 가수다. 아, 그럼 이 차 좀 단점은 뭐가 있어요? 조작법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일단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개인만의 단점이구나. 네. 네. 설명서 봤더니 너무 머리 아프고. 네. 아, 여기가 다시방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런 용어도 있고 그냥 글로브 박스? 네. 네. 글로브 박스가 너무 작아서 차량 등록증 하나 넣었더니 그냥 꽉 차더라고요. 다른 서류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 거의 그냥 너무 작아요. 네. 속옷 넣을 수 있겠네. 그렇죠, 꾸겨서. 그리고 아까 제뻘님이 보여주신 그 인터랙션 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 받
봤으면 괜찮은데 네. 봐버려가지고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없는 차.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구만. 네. 아마 이 차를 떠나보내기 전까지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차가 월 102만 원씩 나가고 네. 아직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기름값이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지비가. 출퇴근 좀 멀어서 4, 5일 동안 400km 정도 땄거든요. 네. 근데 반 정도 달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보험료 얼마 나와요? 32살에? 자차까지 해서 93만 원 나와요. 오 저렴하다. 그죠 100이 안 넘네. 네. 5 시리즈가 진짜 좀 국민 수입 세단은 맞는 것 같아요. 이 클래스와 더불어서 아 그리고 곧 이제 신형 이 클래스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또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그럼 걔는 또 할인 안 하거든요. 이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잘 산 거고 하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샀으면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쵸. 돈 있도록 하자. 이미 산 거. 네. 그죠. 코인으로 잃었다 생각하는 거 어때요? 코인으로 진짜로 잃었었는데. 아 미안해요. 그리고 장점이 사기통인데 잘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이걸 놓으면 오! 이게 갑자기 사기통 요 녀석이 옹 하는데요? 맞아요. 이거 사운드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이게 사기통이면 액티브 사운드여도 좀 귀엽게 나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앙칼지게 나버리네. 살쾡이 같이 엉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또 이거 모드마다 색깔이 변경되는데 아 네네 이거 얘기하면 또 그 인터랙션이 나오려나? 그걸 본 이상 갑자기 자랑을 못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만족하고 네. 여기 라이트 색깔 바뀌는 것도 저한테 소소한 좀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 엔진 반응이 엄청 빨라졌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네. 지금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네. 밖에 사람들도 들려요? 아 아니요. 액티브 사운드는 그냥 실내 사람들만. 아. 우리끼리만 즐길 수 있는. 아 그럼 민폐도 안 끼치고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살짝 섭섭해한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밖에 아무것도 안 들리다니. 아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 시리즈는 요번 거는 4기통만 사도 진짜 충분할 것 같다. 연비도 좋고 네. 데일리 카로 쓰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네요 정말. 네. 저 몰랐는데 네. 이게 차가 송풍구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네. 방향지 맞는 걸 겨우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안 맞아서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 좁아서. 그렇다면은 제가 또 출연을 하셨으니까 또 저희 재벌몰에서 또 저는 요런 데 컵홀더 꽂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또 방향제를. 네. 그거를 또 좀 선물로 좀 보내드려야겠구만.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재벌몰에 없는 방향제가 없거든요. 갑자기 홍보 타임. 여기다 딱 놓고 다니면 발향도 좋고. 네. 요런 데 미관도 안 해트리고. 자꾸 저게 있으면은 인터랙션 바가 없다는 게 막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봐야지 자꾸 앞만 네. 보고 달려야죠. 네. 혹시 그 네, 가수 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뜨는 게 그렇게 원래 힘든가요? 네.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TV에서 보는 가수분들은 이미 다 뜬 사람만 보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네. 돈도 되게 쉽게 버는 것 같고. 근데 네. 그 현실은 어때요? 저는 또 회사가 없고 혼자 하잖아요. 네. 모든 걸. 그러니까 돈도 오히려 더 많이 쓰면 썼지 버는 수입은 없어요. 성공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13년도에 어떻게 어찌됐지 아이돌에 발탁이 됐었어요. 아 진짜요? 네. 당연히 뭐 비주얼 이런 건 아니었고 그때 작사 작곡 능력하고 랩하는 능력 보시고 이제 저를 데려가셔서 이제 아이돌도 하셨구나. 네. 2년 정도 하고 뭐 이런 말 좀 그럴 수 있는데 상품이 돼가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네. 뭔가 꾸며져야 되고 너무 예뻐야 되고 이런 그땐 또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오고 계속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네. 이제 돈 버는 생각만 하다가 곡도 이제 내야겠다. 이제 완벽보다는 완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올해 많이 냈어요. 아 옛날에 그 아이돌 그룹 이름 뭐였어요? 언더독이었어요. 언더독? 네. 그때 아이돌을 하려다가 이제 잘 안 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혼자서 이제 사업도 하면서 힙합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네, 네 맞아요. 그래도 이왕 하는 힙합 하는 것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럼요. 이 가수로서의 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앨범을 낼 생각이고요. 네. 뭐 뮤비도 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지금 그 음악을 하면서 생긴 이 지인들이 또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지오 지방시랑 올해 얼마 전에 냈거든요. 네네. 이제 펫도라는 옛날에 이제 스토리텔러 가수 있는데 그 형이랑도 작업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점점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돈보다는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제 음악 듣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좀 성공하면 다음에 어떤 차 타고 싶어요? 8 시리즈 타보고 싶어요. 아 그때는 꼭 할인 받고요? 아 미안하다 또 잡소리 시작했다. 네. 그걸 사야 또 카푸어로 출연할 수 있죠. 최초 가수 카푸어 어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네.
일단 나오게 돼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공부가 너무 많이 돼요. 아, 차에 대해서. 내가 오늘 딜러 역할 했잖아요. 제가 차 바꾸면 그 재벌림 TV에 꼭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고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도 그랬고 음악도 앨범 5장을 제가 올해 1월에 마음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 했단 말이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그런 말을 또 해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차 할인 잘 받아서 할인 꼭 잘 받아서 네. 네 그리고 모든 옵션 다 들어가고 인트레션 빡공 넣고 맞아요 그거 다 넣고 해서 또 한번 출연하는 기회가 상상하고 이제 있겠습니다. 아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음악일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태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어디서든 네. 나오거든요. 많이 들어주시고 그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들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